자, 중요 빈출 문제는 빈포, 빈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만 좀 추려서, 한 거고요. 자, 보자. 아, 한 페이지씩 나갈 겁니다. 아. acknowledge. 그쵸? acknowledge. 인정하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인정하다. let. 레코그나이즈, 인정하다. 근데 2번,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레코그나이즈, 먼트 하면은. 여기에 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먼트, 여기서 쓰면. 얘가 인정이라는 뜻이 있고, 1번, 2번,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더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겠네요. 감사의 글. 레코그나이즈, 먼트예요. 감사의 글 할 때 agreed. 어우, AC가 붙으면 샤프, 여기 나와 있네요. 샤프라는 어근이에요.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원래 마시신이라는 것은요, 마시신은 전부 다 신랄함으로 갑니다. 신랄함. 크리드도 콕 쏘는, 냄새가 콕 쏘는 거죠. 그래서 신랄함이라는 뜻으로 가죠. 자, 아주 매운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럼 속이 조금 쓰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방구 껴본 사람. 아주 신랄한 김치를 먹고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죠? 그리고 나서 방구를 엮였어요. 그럼 옆에 있는 기우미가 뭐라 그래? 아, 뿡! 해봐. 어. 오! 애꿀이다! 해봐. 애꿀이다! 애꿀이다. 애꿀이다. 애꿀꿀이다. 남자는 방구 냄새가 꿀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꿀입니다. 애꿀꿀이다. 어크리다. 됐죠? 어크리 됐죠? 어꿀이다. 외우라는 얘기야. 어꿀이다 됐죠? 어크리드잖아. 어크리트, 에크리다. 마시신이 신랄함으로 가는 게 자, 마시신 신랄함. 어시드러스, 어시드러스, 어시드러스. 씨가 들어있는 과일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레몬, 포도, 덜 익은 포도. 야, 포도다 하고 딱 먹었는데 오, 시드러스. 맛이 시원해. 오, 시드러스. 씨가 들어있는 과일, 그쵸? 단 것도 있지만 포도, 레몬 생각해봐. 그냥 시체 먹은 거야. 으이구, 시드러스. 생각났죠? 에크리모니어스. 에크리모니어스. 신랄함이라, 마시셔서 신랄함이에요. 다 샤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AC가. 그쵸? 어큐트. 예민함이죠? 예민한, 날카로운. 그래서 신랄함. 얘는 마시시는 아니지만. 어세키. 어세틱. 얘는 무슨 뜻입니까? 어세틱. 금욕적인이죠. 그죠? 시발, 시를 빼버렸어요. 어세틱 하면 마시신이죠. 됐죠? 마시신. 어서버티. 얘도 혹독함이란 마시신이에요. 마시신, 혹독함, 혹독함. 그래서 신랄함까지 가는 단어죠. 얘는 이제 명사형으로 어서버티. 써보세요. 어서버티. 혹독함, 신랄함. 그러니까 마시신, 신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형용사니까 아예 신맛이라고 쓰니까 신맛. 마시심은 전부 다 신랄함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훈련소에 갔어요. 훈련소에. 군대. 뭐,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은 훈련소 두 달 동안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고요. 별로 안 힘들어요. 몇 번 굴르면 밥 나오고요. 밥 먹고 몇 번 굴르면 간식 먹고요. 또 굴르면 또 밥 나오고요. 또 굴르면 밥 주고요. 그리고 나서 잘해요. 잠 잘 자고 일어나면요. 몇 번 뛰면 또 밥 주고요. 그렇게 두 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버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못 버틸 애 같은 애가 누구지? 민규가 봤을 때. 현우? 현우가 잘 못 버틴대요. 아, 네. 자, 그런데 제가 못 버티면은 여러분들이 혹독한 훈련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한다고 현우가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혹독한 훈련을 버텨내야 되니까 어서 버티! 막. 더 버티. 어서 버티. 더서 버티. 자, 어서 버티. 혹독한. 이렇게 외우고요. 어서 버티. 아니면 우리 다 죽어. 어서 버티. 됐죠? 신라까지 간다는데. 얘는 좀 혹독함 쪽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서 버티를 혹독함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서 버티라고 소리치는, 그쵸? 아주 무섭고 신랄한, 교관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AC라는 게 전부 다 날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날카로운 게 톡 쏘는니까 신랄함이라는 뜻이 있구나. 자, 헌전부터 우리 했죠, 그죠? 펑! 하고 미사일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헌전투예요. 펑! 하고 미사일이 터졌습니다. 전투가 일어났어요. 헌전투. 그런데 그 미사일이 펑 하고 터졌는데 무슨 미사일이냐면 화학미사일이에요. 코를 톡 쏘는 거죠. 오, 이거 뭐야? 화학미사일이네. 빨리 도망가자! 신라가. 그렇죠. 자극적인, 찌르듯이 자극적인.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코 속에 뭔가 찌르듯이 뭔가 확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신라가. 헌전. 에크리모니어스 신라란 여기 나와 있네요. 어시둘러스 꼭 외워두기 바라고요. 자, 에크미 절정 전성기 꼭대기 절정 전성기 꼭대기 이렇게 해놓으면 돼. 다 메타포로 나온 거예요. 제니스가 뭡니까? 청정이죠. 제니스. 하늘이 꼭대기. 그쵸? 하늘이 꼭대기. 뭐, 클라이믹스, 뭐, 팁, 썸미터, 요런 것들은 다 논리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제니스가 많이 나오고. 자, 에크미. 기운이 올라가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기운이가. 지붕이 올라가 본 적 있지? 그치?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릴 때는 다 남자들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다 좀 바뀌죠. 그치? 여자만 있었어. 딴 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권력으로 막 올라가려고. 뭐든지 남자는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재미있죠? 이렇게 선생님이 막 얘기하다가 어떤 절정에 딱 도달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가 제일 재미. 재미. 재미있어. 클라이맥스. 네? 가장 재밌을 때가 클라이맥스잖아. 클라이맥스. 아무튼 이제 어릴 때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 딱 올라갈 때는 괜찮아. 잘 올라가요. 문제는 뭐야? 못 내려온다는 얘기. 맨 꼭대기 올라가서 못 내려오니고 에크미 나살려. 에크미 나살려. 됐습니다. 에크미. 에크미 나살려. 에크 나살려 주세요. 니 됐어요. 에크미. 자, 다음에 어. 어, 휴먼.
얘는 A씨가 날카롭다 그랬네요. 맨 날카로운 사람들이네요.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씨가 이미 날카로운데요. 날카로운 사람. 날카로운. 그쵸? 날카로운 사람. 그래서 날카로운 재능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도 에쿠먼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감각, 뛰어난 감각 또는 날카로운 재능, 관찰력 등이 날카로운 거 그걸 에쿠먼이라고 해요. 그래서 퍼스퍼캐서티 통찰력이네요. 퍼스퍼캐서티 얘는 시험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퍼스피케이셔스 이렇게 해서 통찰력 있는 총명한 통찰력 있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요? 금방 외웁니다. 그렇죠?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죠? 우리 어제 했잖아. 어려워 보이죠? 들여다보세요. 플랫은 무슨 뜻이죠? 평평한. 플랫이 평평한이죠. 그쵸? 플랫. 그거 생각하면 돼. 얘는 플랫이지. 그쵸? 평평한 상태잖아. 진부한. 우리 어제 한 거예요. 그럼 얘를 들여다봐. 이게 무슨 단어지? 보세요. 퍼, 수루죠. 수루. 통과하는 거잖아요. 퍼. 씨는 보는 거잖아요. 통과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통찰력이잖아요. 통찰력이 있는 총명한. 됐습니다. 퍼스피케이셔스. 뚫어보는 그 게이셔스. 퍼스퍼케이셔스. 자, 애프터네스, 결과, 여파. 우리가 이제 동의어로 아웃컴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웃컴으로 많이 나오는데, 애프터네스가 결과, 여파라는 건 즉, 영향이거든요. 얘랑 동의어로 펄 아웃이 나오면 다 틀리겠죠. 펄 아웃은 낙진이에요. 낙진은,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하늘에서 팍 퍼져 있던 낙진이죠. 저 그거를 들어 마시는 순간 인생 좋다는 거예요. 뭐 여자는 아이를 못 낳고요. 남자는 병신이 되고요. 낙진이 더 무섭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파죠. 그래서 펄 아웃은요. 좋지 않은 영향이나 여파,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항상 마이너스의 영향이나 여파입니다. 됐죠? 퍼스피케이셔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물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깨이셔스, 깨어나신 분이에요. 됐죠? 총명한. 영향 여파. 애프터메스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영향 여파. 펄 아웃, 영향 여파를 좀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나. 애프터메스. 애프터메스. 그냥 외울까? 지금 막 만들고 있어. 공부 안 해? 그래서 내가 기운을 막 흡니다. 정말. 해야지. 잘못해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혼난 이후에, 그쵸? 매를 쓴 이후에, 기우미가, 매를 쓴다 그랬잖아. 매를 쓴 이후에 기우미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매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쵸? 힘드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치? 어젠더.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영어 봤을 때에도 어근 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원이 되고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죠. 어젠더 하면은 의제, 그렇죠?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프로그램. 이거 AG라고 나왔는데 오타고요. 그냥 AG라고 쓰세요. AG가 행동하다라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대리인, 그렇죠? 대퓨리, 프랑시. 다겠죠? 대리인, 에이전트. 자, 뭐 어근에 에이전, 민첩한. 같은 말이 민불이죠. 민불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As 민불, as old. 염소처럼 민첩한.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영상에서 들은 사람 혹시 들었어? 나머지는 아직 막 안 들었네. 염소가 민첩합니까? 염소. 그쵸? 그래서 고우티시 하면은 얘가 뭐예요? 고우티시. 염소가 요염하기 있죠. 요염한. 요염한 염소. 고우티시. 얘는 알아야 돼요. 그럼 염소가 과연 정말로 민첩하냐? 하나도 안 민첩해요. 정답! 매! 하면 천천히 갑니다. 하나도 안 민첩해. 그럼 왜 염소를 보고 민첩하다고 했을까? 얘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Go at it에서 나온 거예요. 어서 해. Go at it. Go at it. 어서 해. 그죠? 거기서 나온 Go at이에요. 그래서 as 님들의 Go to 민첩한이란 뜻입니다. 브리스크도 브리스크도 뭐 활발함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민첩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브리스크, 뭐 빠른, 뭐 바쁜이라는 뜻도 있고요. 브리스크, 활기 있는, 이 브리스크는 괜찮아요. 활기 있는 2번 빠른, 민첩함은 빠른 거죠. 또 바쁜이라는 뜻도 있어요. 브리스크는 이렇게 요 정도 써놓읍시다. 에이전. 자, 얘 반의어가 레타직, 슬러기시 이런 거죠. 레타직, 레사직, 레사직, 마사지 생각나네요. 마사지. 그러니까 술 먹고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딱 받을 때 몽롱해집니다. 몽롱한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몽롱한.